집에 누가 무당이니? 집에 누가 무당이야? 지금 집이 좀 많이 응, 복잡한데, 쭉 풀어볼까? 친어머니가 응. 있고요. 그 응. 다음에 친어머니한테 저랑 여동생이 있어요. 2살 차이 나는 자매지간? 여동생. 네. 그리고 두 번째 응. 어머니한테는 남동생이 이제 네, 남동생. 막둥이가 나타났고, 응.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어머니한테서는 자녀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사시는 어머니가 무당을 하시는데, 지금 사신 어머니가 마지막 어머니. 그리고 지금 친어머니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또 지금 여동생도 공부를 하러 이제 거기, 무당 공부. 네, 그 성주에 이제 들어갔고요. 성주 어디에 들어왔지? 그 성주에 길은 아는데 어디 동네인지는 뭐 모르. 기도원 뭐 이런 거 기도원은 아니면 아니고 무당 집에? 에요, 어머니의 신 가르쳐 주신 분이, 신선생 네, 집에 신선생 집에서 이제 있으시고. 내림은 받았고 애기 네 그, 여자친구 걔가, 여자친구 여동생 좀, 뭐라고 해야 되지,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막, 하지 말라고 했는데, 신 선생님이, 술만 먹으면, 이제, 그냥, 이제 다 들어주고, 막, 얘기하고, 막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얘가 잠을 못 자요. 근데 잠을 못 자는데, 이제,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일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지는 이제 죽으려고 이제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어머니가 보시고 얘 데리고 와야 되겠다,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약간 모텔 같대요. 얘한테는 이제 모든 애들이 왔다 갔다 거린다고. 신 선생님이 일단 내 몸에 있는 것부터 깨끗하게 하고 이제 뭘 차차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성주로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얘가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몰래 도망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한 1년 동안은 그러면 일단은 빼놨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 일단 젊으니까 해봐라 해서 내일도 배우러 보내고 막 했는데, 또 노는 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. 남자애들 만나러 가고, 막 공부도 안 하고, 내일도 안 하고, 다 이제 집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, 이거는 뭐 자기 탓이 아니고 부모님 탓이다, 막 이렇게 하다가, 제가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제 연을 이제 끊었거든요. 동생 이 사건 때문에. 근데 이제, 저는 힘들거나 하면 돈 빌리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,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돈 빌리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 바로 다 주고 막 이러는, 이랬는데, 동생은 빚있고 막 해도 돈 달라는 말 아빠는 동생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,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억울해서 막 얘기하고 막 하니까, 뭐, 그러면 뭐, 미친년이 뭐 나가서 살던가 뭐 나가서 네가 평생 잘살수 있을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연 끊고 지내고. 아빠 나이 몇 살이니? 77년생이고 첫 번째 어머니도 77년생. 친어머니도. 77년생이고 지금 어머니도 77년생이고 막내는 뭐 나이는 모르겠어요. 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생? 그 남동생 어머니가 아빠보다 조금 어린 거. 어린 것 같고. 여기 지금 네 여동생. 네. 몇 살이니? 00년생 용띠 생일은 알아? 12월 24일 니네 아빠는 정상이야?
솔직히 말하면 한 20살 제가 19살 때 집에서 쫓겨났거든요. 처음에는.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막내 몰래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저는 엄마 보고 싶은데 막내는 좀 어떻게 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몰래 보여줬는데 그 어머니가 막 이만큼 그 몰래 만나고 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그걸 아빠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당장 나가라 해서 이제 19살 때 나가고 이제 밖에서 학교 안 가고 떠돌이 하려고 하다가 막내 고모가 이제 집에 와서 지내라 해서 막내 고모 집에서 1년 정도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취업을 했어요. 20살 때 바로.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맨날 친구처럼 안 지내고 약간 높은 분처럼 좀 어렵게 지냈다가 1년 정도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돈 번다 싶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거든요. 요 지금 어머니랑 결혼한다 했을 때.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집에서 살았는데 보니까 막내를 보라는 약간 의미 같은 거였어요.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 지내야 되니까 이제 막내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빠한테 대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 어머니 있을 때는 뭔가 좀 친구처럼 잘 대해주고 뭐 이러는데 가끔씩 자기가 화가 나거나 엄마한테 화가 났을 때는 저한테나 아니면 이제 둘째한테 그니까 막 화를 내는 스타일? 화를 내니? 어떤 일까지 있었어? 그냥 부정적인 말은 항상 다 그냥 같이 있을 때부터 그냥 쭉 했고 니는 뭐 하려고 해도 안될 거다 뭐 제가 도배를 한다 했을 때도 니 덩치로 안될 거다 뭐몸다 상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집에서 밥을 잘안 먹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때 19살 때 쫓겨났을 때 사촌 그 형부한테 이제 집 나갔다는 소리를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형부가 유리 니뭐 많이 먹어서 아빠가 쫓겨났다 하던데 뭐집 식비가 많이 나왔다 하던데 막 해가지고 집에선 절대 밥안 먹고 또 집에 들어갔을 때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맨날 일 끝나면 친구랑 술 먹고 클럽 가서 그냥 있다가 바로 출근하고 뭐 이런 일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요 친구 만나서 클럽이랑 술은 아예 그냥 끊고 차라리 자기 집에 와서 지내봐라 해가지고 지내니까 부모님이 좀 좀 안 그런지 좋아하겠지. 예. 좀안 좋은 말도 하더라고. 네가 사는 꼬라지를 못 보는구나. 야, 대박이다, 여기도 집에. 그러면 지금 여동생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지금은 아 여기 신선생님 있잖아요. 거기 집에 이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를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둘째가 자기 동생처럼 약간 보필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신제자분들이 있으니까 봐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보기 싫은 눈치가 보이면 이제 둘째한테 약간 떠넘기는 스타일? 둘째가 애를 잘 보니까 또 우리 공주는 어떠니? 이렇게 무당이 많은 집안에 살아가는 게. 솔직히 안 좋은 인식은 없거든요.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봤었고 이제 사이좋았을 때뭐 친구 사귈 때도 사진이 있으니까 요 친구는 나랑 좀 괜찮은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했었는데 네 스스로 말이야. 너도 내가 신기가 있나? 아니면 나도 조금 그런가? 이런 느낌을 받을 새가 있어? 그런 건 없었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큰 방에 이렇게 씻으러 들어가면 시커먼 게막 갑자기 쑥 지나가고 그런 거 보면 근데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보기보다 그래서 그냥 넘기고 또
또막 요새 드라마나 막 영화나 이런 데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상상으로 나온 거겠다 그냥 싶어서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약하구나. 아, 겁도 네, 많고, 응. 덩치만 그냥 커가지고. 선생님, 뭐 하나 물어보자. 우리 여자애인데, 혹시 사귀는 친구가 여자애니? 아, 네. 뭐라 그러지? 레즈비언이라 그러는구나. 그지? 레즈비언이구나. 네. 우리 차라리 그 편도 낫다. 차라리, 그지? 오죽했으면. 선생님이 해준 말은, 무인생에 27살인데 5월 22일날, 우리 석씨 여공자손은 신의 줄이 없다. 신의 줄도 없고,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그 아픔들이 너무 선생님은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다.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무당이라 가지고, 또 조금 선생님이 좀 그렇긴 한데, 저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전반은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누가 누구를 해야 한다더라, 누구랑 만나면은 안 좋다더라, 이런 일들은 없다. 너를 두고 네 사주팔자에 무슨 얘긴지 알아? 지금도 지금 무슨 일 하니? 지금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. 알바 어떤 거? 편의점 그냥 야간 하는, 야간? 원래는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,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친구가. 그래서 이제 조금 뭐돈안 벌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무료로 계속 있기도 그렇고 친구가 돈 혼자 버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약간 용돈처럼 뭐 많이 벌면 그냥 돈 그냥 다 주고 이제 착하다.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해무익한 것들이고, 여기 지금 같이 있는 엄마 집에서도 나온 거참 너무 잘한 것 같아. 부모를 등지는 게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이겠어.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느껴지는 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, 어떻게 되면은 나도 이지런하지 않을까, 동생 꼬라지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. 그런 일 없다. 그런 일 없으니까 사이좋게 지내고, 힘든 일 있어 뭐 이제 뭐 필요하고 그러면 가까운 데 사니까 선생님하고, 응? 선생님 집에 반찬도 갖다 먹고, 그러면서 선생님 집에서도 같이 놀고, 그렇게 하자. 쉬는 날 같이 저 고기도 구워 먹으러 가고, 하자. 선생님이 여태까지 본 무당들 중에 제일 좋은 무당이 돼 볼게. 아, 너한테 인식이 바뀌도록. 알았지? 감사합니다. 항상 힘내라. 네, 어? 선생님은 응원한다. 선생님 주변에도 많아. 그런 거는 흠이 아니야. 당당한 거지. 본인 자신을 알고 존재감을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, 뭐 그게 누구의 시선이든 누구의 무슨 어떤 거든, 본인만 자신 있으면 된 거고 본인만 좋으면 된 거거든. 너무 세상을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어. 때로는 뭐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은 호구보다는 잘 샹년이 편하거든. 그렇게 사는 게 나아.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저 친구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놀아보자. 같이. 나 노는 거 좋아한다. 궁금한 거 있니? 궁금한 거 있어? 궁금한 거요? 저는 안 보고 싶은데 혹시나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막내가 지금 전 원래 엄마한테 갔거든요. 근데 몰래 보러 갔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혹시 일하는 데는 일단 숨기고 제 번호도 없애고 막 했긴 했는데. 지금 좀 그대로 있자. 뒤에 볼수 있어. 뒤에 보게 선생님이 많이 빌어주고, 할수 있게 해줄게. 지금은 잘 넘어가고, 친구하고 잘 지내고, 이렇게 있으면서 편의점 알바하고, 항상 밤이니까 조심하고, 그렇게 있으면서 보내가면서 선생님하고
대화하면서 만나가면서 좋은 기운 얻어가지고 또 용기가 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선생님이 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주면 또 우리 공주도 또 좋은 기운 얻을 테고 지금은 조금 수위를 보자. 시끄러우니까. 네.